강풍 때문에 발사가 하루 늦춰진 누리호가 오늘은 예정대로 발사대로 이동했습니다. 발사는 내일인데요. 내일도 날씨가 좋을 걸로 예보돼 큰 무리 없이 발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동균 기자입니다. 강풍으로 발사가 하루 연기된 누리호. 고도 48m 정도의 그 검브리칼 타워에서 굉장한 돌풍이 예상될 수 있어서 작업자들의 안전을 더 고려를 한 것입니다. 오늘은 예정대로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오전 7시 20분쯤 발사체 조립동을 나온 누리호는 시속 1.5km 속도로 천천히 발사대까지 이동했고 오전 8시 30분 발사대에 도착했습니다. 발사대에 도착한 누리호는 기립 준비 과정을 거쳐 오전 중 발사대에 기립하게 됩니다. 기립이 완료되면 오후엔 누리호 전원 및 추진체 등을 충전하기 위해 발사대에 있는 엄빌리칼 타워에 연결됩니다. 발사 시각은 내일 오후 4시가 유력한데 당일 발사체 상태와 기상 상황, 우주물체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 분석해 최종 발사 시간을 결정합니다. 1차 발사의 실패 원인이었던 3단 산화제 탱크 문제를 철저히 보완한 만큼 발사 성공 기대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번 발사의 핵심은 로켓에 실은 위성인데 모양만 싣고 갔던 지난번과 달리 이번엔 162.5kg의 실제 성능 검증 위성이 실렸습니다. 내일 발사에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세계 7번째로 중대형 액체 로켓을 쏘아올린 우주 강국 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발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2027년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누리호 추가 발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SBS 서동길입니다.